여기가 싱 디저라님?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세요? 부채도 재산이고 안티도 팬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가 부끄러울 게 전혀 아닌 거죠. 저도 멀쩡한 직장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지금 양재동에서 꽃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산 사는 고딩이에요. 저는 사법 연수원생입니다. 아, 안녕들 하세요. 저는 그냥 명함이 없네요. 취업 준비생이신가 봐요. 저희 카페에서도 이번에 취업 준비하시면서 활동하시던 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신디가 니신디님은 왜 안 오시죠? 늦으실 분이 아닌데. 근데 대체 왜 신디 안티가 되셨어요? 아니 사실 제가 수지 씨 팬인데요. 근데 우리 수지가 찍는 광고마다 다 신디가 쪽쪽 빼앗아 가서 마음이 아팠어. 난 원래 신디 완전 팬이었거든요. 아 근데 옛날에 어디 음식점에서 봤는데 사진 한번 같이 찍어달라 그랬는데 쌩얼이라고 안 찍어주더라고요. 쌩얼은 무슨 비비는 한 통은 발랐겠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거절해가지고 빈정상에서 안 튀댔어요. 미안해. 지금 찍자. 찍어줄게. 나 오늘 진짜로 비비 발랐으니까 찍어준다고. 찍어요. 네. 하나, 둘. 예.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비비를 한 통을 바르니? 응? 너도 발라봤을 거 아니야. 콩알만큼만 짜내도 다 남아서 닦아내는데. 제가 수지 CF 뺏어간 것보다 수지가 제 거 더 많이 뺏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거 수지 파일럿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나오는 1박 2일 결방된 거 모르세요? 그거는 다행 아니... 아니구나. 그리고... 아니... 공부도 하실 만큼 하신 분이 왜 안티카페 활동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안 하고 적당히 했어요. 그래도 명예훼손 직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야 근데 넌 집도 부자면서 그 벌금 좀 물면 어떠냐?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수지 거 하나 받아요. 연예인 실물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디가 니신지님은 왜 안 오시는 거죠? 아 저기 오시네요. 아 신디가 니신디님. 저희가 신디 욕만 하면은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속이 뻥 뚫리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저기요 갈 사람 가라 그러고.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신디가 어떻게 하면 망할지랬죠? 말해봐요 얼른. 내가 그것만 피해가면 안 망할 거 아니야. 응?